As much as I wish I could hate her, I know that it's wrong. I guess I can't blame you for choosing her. She's the obvious choice, but I can't help but feel her. Because여기는 좀 날씨를 종잡기가 어려운 것 같고 이제 그냥 그날 날씨 봐서 더운 날은 시원하게 입고 가고 추운 날은 따뜻하게 입고 가고 그런 식으로 그냥 조절을 하고 있어요. 요 며칠 계속 흐리고 비 오고 그러네요. 어려워. 신났어? 지금 봄이라서 그런지 그 알레르기용 약들이 진짜 많이 나와 있네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감기약은 이거. 데이크도 나이크. 이렇게 또 약만 잔뜩 삽니다. 그래도 건강해야 되니까요. 그쵸? 미국에 오니까 피부가 너무너무 건조해가지고 두껍게 쓰는 게 오히려 이제 점점 더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선크림을 좀 촉촉한 거, CC 비슷한 거를 그냥 쓰고 그 위에 그냥 컨실러만 커버가 필요한 곳만 쓰려고. 좀 특별한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기록을 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이제 월급이 아니라 주급 개념으로 이제 임금이 지불이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입사해서 처음으로 월급을 받는 날이에요. 굉장히 기대도 되고 그리고 또 미국의 세금이 어마어마하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도 무섭기도 합니다. 이번 주말에는 첫 월급을 축하하면서 맛있는 것도 좀 먹고 그동안 적응하느라 고생한 나 자신도 좀 다독다독 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월급 많이 나오게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저는 다녀오겠습니다.
먹었죠? 응? 어디가? 토요일 되어가지고 지금 늦잠 자고 한참 자고 이제 느지막히 일어나서 지금 은행을 잠깐 가보려고 하는데요. 은행 가는 이유가 짠! 이게 뭘까요? 저의 첫 월급입니다. 첫 월급. 이제 미국은 월급이 아니라 주급 개념으로 받기 때문에 저희 회사는 격주급으로 2주에 한 번씩 월급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그 은행 계좌로 다이렉트로 쏘기도 하는데 저는 아직 이제 신규 어려워 저는 아직 그 계좌 연결을 못한 상태여가지고 이렇게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이렇게 체크로 나왔어요. 이 체크가 뭐냐면 그냥 한국의 수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표로 이렇게 받으면은 이거를 온라인으로 디파짓 할 수도 있고 은행에 가서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온라인으로 이 체크를 디파짓 할 수 있는 것에도 리미테이션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은행에 직접 가서 입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불편하죠. 토요일이긴 한데 은행을 여는 곳이 있어서 디파짓 하고 돌아오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부었지? 왠지 모르겠지만 요즘 얼굴이 진짜 많이 붓고 있긴 해요. 힘든가 봐. 아무래도 다른 나라에 와가지고 적응하고 하는 게 아무리 괜찮다고는 해도 쉽지 않겠죠. 내 몸도 받아들이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마음도 파이팅! 이렇게 지금 디파짓을 완료했고요. 되게 그냥 한국이랑 정말 다른 거는 이렇게 체크를 디파짓해도 바로 돈을 뭐 뽑거나 사용을 할 수가 없고 잔고도 바로 확인이 불가능하고 또 며칠이 걸려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매트리스가 와가지고 프레임 기다리는 동안에 이렇게 매트리스 위에서 살고 있는데 그래도 매트리스도 없다가 매트리스가 생기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진짜 어제 완전 꿀잠 잤어요.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그치, 이쁘나?
해줬어. 야, 아프잖아. 오늘 월요일이에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 오래요. 아, 오늘은 그 시장 조사가 있어가지고 맨하탄으로 직출했다가 회사로 다시 들어갈 거예요. 새 한 주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안녕! 요즘에 세포라에 가보면 진짜 헤어용 제품이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직원이 브루스 세럼 중에서 또 제일 괜찮다라고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한번 사봤어요. 왜냐면 지금 저도 머리가 완전 거지존이어가지고 이 세럼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쓰면은 부분적으로 뭐 탈모가 있는 부분이라던가 머리 가락이 뭐 얇아졌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개선도 되고 건강해진다라고 해서 저도 한번 사봤어요. 피부가 너무 건조해가지고 바삭바삭 마르거든요. 아예 이렇게 진짜 오일리한 제품을 한번 써보자 라고 해서 이거를 한번 사봤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그토록 기다리던 카드가 왔습니다. 계속 싸웠어요, 진짜. 너무 안 와서. 이제 미국은 신용카드를 사용을 하면서 이제 크레딧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이 신용을 카드로 쌓으려고 돈이 있음에도 큰 돈을 안 쓰고 카드로 쓰려고 남겨놨었거든요. 이제 폭풍 쇼핑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잉. 쏙 들어갔어? 소파 생겨서 좋지? 아이 좋아. 비오는 토요일. 급했어? 응? 급했어. 아이고.
그래라 좋다 그치? 쉬니까 좋다.